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2020년은 먼 훗날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역사에서도 올 한 해 우리 시장 참여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죠. 경제지표나 체감지표는 뭐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죠. 우리 시장 오늘도 여전히 뭐 달려갑니다. 조금 이렇게 어제 이제 급등의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상승폭이 어제에 못 미칩니다만 뭐 여전히 개인들 매수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 장은 여전하고요. 또 우리 증시에서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들이 뒤늦게 매수에 동참하는 또 그런 어떤 사례가 첫 케이스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는데 오늘은 2분기 주식시장 뭐 2분기도 이제 벌써 6월에 접어들어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한번 일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본시장 연구원 황소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 배경 인플레냐 디플레냐 여전히 논란이죠.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시장 방향성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즘 뭐 우리 황 박사님 계속 시장 보시는 분인데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어떠세요? 일단 생각보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속도도 빠르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지수대의 영역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선을 이렇게 쉽게 돌파하리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굉장히 쉽게 돌파가 됐고요. 쉽게 돌파가 됐고. 그리고 한번 정도는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정도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2100도 금방 돌파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다, 괜찮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때 한 번씩 조정이 오기는 네. 했거든요. 예.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맞아요. 그래서 조정이 올 거다 내지는 다시 계속해서 2100을 쉽게 돌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느 쪽도 지금 사실 다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죠? 근데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장 지수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는 아직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다들 느끼시죠? 네, 다들 아마 여러 투자자분들이 다들 느끼시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대규모 네, 뭐 지금 공감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연준이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풀고 있냐를 살펴보면 이미 7조 달러를 시장에다 풀었단 말이에요. 미국 1년 GDP가 보면 21조 달러, 22조 달러 이 정도 지금 1년 GDP가 나오고 있는데 1년 GDP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됐죠? 최근에, 네. 최근 말씀하시는 건 이제 4조 달러가 채 안 되다가 7조가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네, 달러 기준으로.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 1년 GDP의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을 지금 두 달 반 정도의 기간에 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정도의 자금이 풀렸을 때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제로금리 그다음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물론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주식시장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 예를 들자면 MMF라든지 예금으로 돈이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참 그거 담아두기는 억울하죠. 그렇죠. 제로 금리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0.5%잖아요. 예. 근데 가보시면 MMF나 예. 혹은 CMA 예. 내지는 정기예금 금리 보시면 예. 0.5%는커녕 0.2%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금리 저 정도의 수익률을 받으려고 내가 단기 상품들에 들어가기는 너무 좀 이렇게 억울한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대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ELS. 네. 근데 이제 ELS, DLS 뭐 이런 거 충분히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이제 많이 경험들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최근에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펀드 쪽으로 가기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은 충분히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당분간은 이런 부동자금의 유입세가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PER이나 뭐 PBR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주식시장 특히 종목 선정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 사태 이후에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PER이나 PBR에 대한 그런 예, 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규모 자금들이 공급이 되고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근본적으로 이 기존의 그 가치 기준, 가치 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이렇게 이제 괴리가 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보다 저는 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1차 확산 때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하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또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이태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중간에 예. 다시 또 확진자들이 일시적으로 예. 수십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또 일시적으로 또 늘었을 때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자면 그러면 경제활동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재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2차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는 것은 사실 이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제로 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경제 활동이 꾸준하게 재개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강한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죠. 네. 일단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풀렸다 하는 거, 이른바 네. 유동성 이건데, 야, 그래요. 제 지인이 뭐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뭐 유럽 쪽으로 수출 딱 막혔고 뭐 전반적으로 외형이 뭐 거의 반토막인데도 얼굴이 나쁘지 않아요. 웬일인가 했더니 이래저래 그냥 뭐 돈이 많냐 하면서 주식 하시는데 국내보다도 해외 주식을 하는데 종목은 뭐 얼핏 들었는데 익숙치 않은 종목이고 한 20% 한답니다. 주가가. 네네. 아니 근데 매달 0.2불이라니까 한 20센트씩 매달 그 배당이 온대요. 미국 주식 등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배당률이 더 높고 네. 배당 성향도 높고 월 그러면 20불짜리가 20센트씩 오면 이게 10% 아닙니까? 월 20불에 20센트면 2불 1%입니다. 1%구나. 네네. 1%. 아, 1%구나. 네네. 1%니까 이게 얼마예요? 매월 1%니까. 그러면 이거는 연간 기준으로 기본으로 12% 나오는 12% 거잖아요. 12% 플러스 알파. 이제 복리가까지 계산을 하면 12% 플러스 알파지.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만약에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이 지급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회사가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그만한 배당 주고 계속 고잉 컨선으로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만약 그런 배당이 계속 지급되는 주식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는 완전 노다지에 노다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까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대목이 저보고 그러십니다. 저 이런저런 방송하는 걸 아시는 분과 제 성향을 아시는 분이 계속 못 간다 해라. 방송 가거든.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까지 이건 이제 날라갑니다 하는 순간이 끝나니까 계속 못 가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안한 척 해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다 중간에 이제 언제 조정기가 찾아올지는 예상하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이러다가도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성이 있는 게 시장이 좋다 괜찮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로 일변돼 버리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신호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양자간의 목소리가 다 나올 때는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와버리면 전망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한쪽으로만 쏠림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이럴 때 조정기가 찾아올 위험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본 그런 적이 많았다는 시장에 거죠. 시장에 곰들이 좀 있어야 그렇습니다. 황소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곰들이 죄다 타월 던져버리면 네. 오히려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꼭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미국 관련한 시황 중에 재밌었던 게 어떻게 여기에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지금 빅스 롱 배팅하는 선수들이 기관 쪽에서 는데요. 뭔가 이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또 어제 어쨌거나 월가 뭐 여의도 할 것 없이 경제학자 뭐 시장 분석가 뭐 때로는 오랜 연륜이 쌓여서 구루라고 또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워닝을 바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하고 해설자의 차이인데 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인상적인 거 봤습니다. 피터 피셔 교수. 저 유명하신 분이죠. 아시죠? 유명하시죠. 네. 뭐 뉴욕 연방은행 총재하고 재무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지금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결국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연준이 지금은 이렇게 돈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나중에는 화를 부른다. 이제 좀비 기업들 이렇게 자금 지원받고 이렇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왜 박사님 왜 경제학에서 자주 말하는 창조적 파괴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확 한번 젊어지는 네네. 이걸 갖다가 결국은 창조적 파괴를 막으면서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그 대가는 훗날 치르게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것도 결국 또 아는 게 병이라서 꼭 이 보면은 가방끈 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단 이제 사실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그런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순기능인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돈풀기를 네. 열심히 돈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돈풀기라는 게 항상 비용 요소가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돈을 풀었을 때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경기도 부양되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네. 또 방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모든 정책에는 다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단기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도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이 우리를 확실히 부양해 줄 거다. 예. 유동성을 공급해서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안정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용,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비용 요소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들이 예. 사회 전반에 내지는 경제 전반에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서 뿌려지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이런 식으로 경제 전반에 골고루 뿌려진 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특정 섹터로 이 유동성들이 몰려버리는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오히려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특정 자산 가격만 지나치게 상승하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미래의 버블 논란을 야기를 한다거나 네. 또 특정 자산에 쏠려버리면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층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
훨씬 더 심해질, 그럼으로써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 금리를 낮춰서 자금을 공급해 버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체질이 굉장히 허약한 기업들도 안망하고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을 수도 있죠. 기업들이 안망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하고 생산과 소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좋은 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정리되어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산업은 계속해서 변해가고요. 네. 국가 경제도 계속해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존할 것이고요. 예. 적응을 제대로 못한 기업은 사실은 도태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낮은 금리,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네. 제로금리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내지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명해 나가는 좀비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로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 요소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결국은 구조조정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지연되게 되면 구조조정 비용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게 피시오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예. 부분이죠. 황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97년 그 IMF가 왔을 때 그 이듬해에 혹독한 어떤 구조조정 가만히 그 당시는 참 아팠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97년 IMF 이전 IMF 이후 해가지고 정말 확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IMF 이전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당시 있었던 은행들 무슨 이런저런 무슨 뭐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2008년을 우리가 그렇게 못 견뎌냈을 거예요. 못 견뎌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 3차 확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나름 학습 효과가 쌓이고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외에 혹시나 이 와중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 꼽으신다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변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들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로 예. 이미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신흥국들의 연쇄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성들이 지금 상존하는 상존 이제 위험 변수가 네. 남아있고요. 네.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몇 개의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가 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홍콩에 대한 지금 미국과 중국간 네. 특히 홍콩 보안법과 예, 관련해서 예.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엄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국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된 경우에는 이게 엄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홍콩의 특별지위가 실질적으로 박탈되게 되면 이거는 경제적인 충격은 사실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콩 지금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접점이 막혔을 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지는 우회하기 위한 경로들이 생겨나겠지만 당장 그 시점에서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네. 아직까지는 참 시장에서는 이렇게 잠잠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저도 뭐 그 홍콩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지금 인플레냐 디플레냐 우리 당장 앞으로 겪게 될게요. 지금 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쪽입니다. 올해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네. 낮추면서 올해 경기 전망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2%로 네. 하향 조정을 했죠. 예. 경기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전부터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수요가 상당히 네. 대규모로 떨어지고 유가도 하락한 상태라면 결국은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은 0% 내지는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까지도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네. 디플레 시대에 주가는 오른다. 뭐 어쨌거나 참 이래저래 역설적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디플레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 공급과 어느 정도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예전 전통적인 통화 이론을 따르자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 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늘 배웠잖아요. 늘 배워왔었거든요. 예, 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예, 예.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었단 말이에요. 제로금리.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오히려 풀렸던 유동성이 전반적인 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그냥 특정 섹터로만 몰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주고 있고요. 자산 가격, 일부 자산 가격의 상승에만 영향을 미치는 따라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상태, 제로 근처에서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재들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네, 소비재들의 네. 생산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프리드만 교수님 살아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책 새로 쓰실랍니까? 논문 새로 한번 쓰실랍니까? 한번. 전통적인 통화 이론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제 0.5%까지 갔습니다. 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까지 빨리 또 내릴까 싶은 면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잘 압니다. 아, 뭐 내린들 별거 있겠나. 왜냐하면은 당일날만 하더라도 국채 선물 그냥 훅 뛰는 것들이만 그냥 금방 밀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시중금리가 잘 안 내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사실 더 높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금리가 그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완만하게 떨어져 왔던 현상들이 네, 있었고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왔었죠. 네, 있었고요. 네.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전망을 했었고요. 사실 서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오는 사실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는 선반영 됐었다? 측면들이 있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게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들이 있죠. 네. 기준금리 낮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그렇죠. 거고요.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준금리 낮췄다.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를 더 늘릴 기업은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예전과는 사실 사뭇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데는 사실 다른 더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이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부 재정? 재정 운영에는. 지금 대규모 적자 국채의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네.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숨 돌릴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현대에 지금 이른바 MMT라고 부르는 현대 통화 정책 이론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사실 중앙은행과 중앙정부 간의 독립성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 둘을 굳이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다면 중앙은행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대 통화정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저는 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중앙은행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해오다가 어차피 세상 다 아는데 뭐 네. 이제 뭐 다 아는데 뭐 척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몸으로 가자. 그냥 뭐 당신들이 소위 말하는 선출직이니까 네. 당신들이 무슨 그 어디다 돈 뿌릴지 정하시오. 그럼 우리는 돈은 대줄게. 아예 대놓고 이제. 일단 미국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유럽, 예. 일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지수나 환율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타겟이나 대비?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00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투자자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2000선 이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질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피시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신다면 네. 유의적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율 혹시 1200 아래까지도 보세요? 1200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달러 강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1200원 근처까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이하로 떨어질,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침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